단둘이 여행 가. 여자들 분위기에 약하니까 무조건 납치해 가서 결판 내고 와. 애들은 떼놓고 내가 봐준다 까짓 거. 달라빚을 내서라도 제주도든 속초든 갔다 와. 필리핀행 티켓이요. 애가 셋인데 하나는 젖먹이에요. 허니문이나 부부 여행에 좋은 상품 있나요? 왜 안 나왔어? 법원 앞에서 3시간이나 떨고 서 있었어. 전화 왜 안 받아? 갔었어. 근데 왜? 여보,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우리 신혼여행 갔던데 그때 그 호텔 그대로 예약했어. 그래서? 우리 둘이 여행 가자고. 애들은 놀아가 봐준대. 싹 대놓고 우리 둘이 손붙잡고. 여보. 진짜 철딱선이 없다. 이혼하자는 게 장난으로 보여? 어? 우리가 그냥 부부싸움 했어? 그랬다면 이 정도 성의만 보여도 좋아서 날뛰었겠지. 진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아니 모른 척하는 거야? 알아. 내가 왜 몰라. 당신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 이미 늦었어. 여러분 기회도 줬고. 나 필리핀 가. 봤지? 집도 부동산에 내놨어. 부동산에서 연락 오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너무 싸면 안 되고 시세대로 받아. 시간 걸리더라도. 나머지 짐은 집 팔린 대로 붙여줘. 집 팔리면 연락해. 한 번은 나올 테니까. 나 어때요? 이쁘지? 엄마 마음에 들어? 내가 봐도 딱 폼난다야. 어머니, 아라 생일에 어머니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방송 일이 바빠서. 아, 바쁜데 뭐 들어와. 내 귀 빠진 날도 아닌데. 어머니, 아라 낳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어머니한테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나쁜 사위예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나한테 잘할 거 없고 아라한테나 잘해요. 말해봐. 나 잘하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맨날 감동 먹어서 울기 바빠. 시집가더니 뻥만 누는구나. 딴 거 필요 없고 나도 결혼이라는 걸 해서 살아보니까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서로 믿는 거더라. 원래부터 찰떡궁합은 없어. 다 맞춰 사는 거지. 암만. 나도 뭐 처음부터 다 맞았던 건 아니야. 다 노력하면서 맞춰 사는 거지. 네가 맞춘 게 뭐 있어. 다 신사방 맞춰줬지. 엄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 알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이 누구 신발인가 했더니. 아, 형부. 아, 형님 좋았습니다. 아, 앉아. 얼굴 까먹겠어. 간만에 우리 한잔할까? 지금 여자들이 독특하긴 해도 매력 만점이야. 그치? 예. 우리가 복이 터졌지. 이런 여자들 어디서 만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님 한잔하세요. 그래. 둘이서 우리 흉보느라 정신없나 보다. 그니까. 들어가서 혼내줄까? 놔둬라. 지들이만 아프지. 신영이가 엄마한테 잘하고 친정 와서 저렇게 웃으니까 은근히 기분 좋지?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더 좋아. 나도 그렇더라. 네 형부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라도 엄마 비우 맞추고 잘해주니까 그거 하나로 껍뻑 넘어가지더라. 그래서 남자들도 지네 부모한테 잘하는 여자한테 껍뻑 가나봐. 맞아. 아무리 그럼 뭐하냐. 바람나서 눈 도니까 그것도 소용없더라야. 맞아. 되게 신났나 봐.
잠깐. 울지마 금성아. 아빠도 금방 따라갈 거야. 같이 가 아빠. 금성아, 내일 공항에서 보자. 끊자. 빨리 하고 가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일 절대 없었습니다. 한때는 두 분이 이혼하고 혹시 선배가 저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선배한테 그런 제 마음을 고백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선배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너무 맘상하고 존심도 상했지만 사람 마음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말을 왜 이제 와서 하죠? 선배 학원도 그만두셨어요. 오늘 짐 싸서 나가셨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러 왔어요. 가만 있어봐. 잘 맞춰야지. 자, 됐다. 오늘이 우리 금성이 걸음마 처음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자 금성 아빠 여보, 우리 셋이 찍어요, 셋이. 옳죠, 찍어봐라. 금성아 저기 봐라. 그쵸. 오, 우리 금성 이쁘게 나온다. 여기. 아이고, 우리 금성이 너무 멋있어. 그 제주도 티켓 취소했어? 아니 아직. 내일 해야지. 그런 건 미리미리 딱딱 해야지. 안 그러면 위약금 물어. 아유, 돈이 썩어난다 썩어나. 아까운 줄을 모른다니까. 내일 일찍 가서 취소할게. 아니 됐어. 이왕 한 거 취소하지 말고 이번 주말에 쓰든가. 그래 그럼. 내일 필리핀 간다며. 아니 아까 저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값이 형편없대잖아. 우리 전재산인데 제가 받아야지. 집값 오를 때까지는 있어봐야지. 우리 동네가 변동이 없는 데라서 오르려나 모르겠다. 우리 처음 왔을 때랑 똑같아. 금성 엄마. 언젠간 오르겠지 뭐. 그럼 집값 오르면 간다고?
아, 그래야지 할 수 없지 뭐. 제주도 여행이나 갔다 와서 집값 오를 때까지 기다려 봐야지. 왜 이래? 아, 술이나 따로. 이별주나 한번 세게 마셔보자, 까짓 거. 그래, 마셔, 마셔, 마셔. 누구랑 이별할 건데? 과거의 나들아. 그래, 과거의 나들아. 멀리 멀리 가버려라. 백수 됐다며? 집값 오를 때까지 집에서 애 볼 거지? 백수 된 건 어떻게 알았어? 뉴스에 나왔더라. 내가 유명하기를 한가 보다. 뉴스도 다 타고. 걱정 마. 당신 하나 못 먹여 살릴까 봐. 큰 소리는. 은 선생 그러더라. 딱 여행 한번 간 거밖에 없다고. 아, 뭔 소리야 대체? 아, 왜 또 그러냐? 옳지 않아.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무슨 내기냐? 결혼 내기입니다. 형님이 날 이기면 결혼하겠습니다. 네가 이기면? 당연히 없었던 일로 해야죠. 자식, 그렇게는 못하지. 덤벼.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습니다. 좋다. 우리 결혼은? 물고 나갔죠. 결혼해 주십시오, 형님. 나주라, 감동 먹었다. 대신 오늘부터 서방님이라고 하십시오. 아란이 펠퍼라? 아, 예, 박가준입니다. 아, 아, 예. 아, 예. 안다. 떨지 마라. 네 엄마가 이걸 봐야 하는데. 네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만 오세요 아빠. 벌써 손수건 세 장이나 젖었어요. 어디 달나라로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웃잖아요. 자, 찍습니다. 와. 잠깐만.
누나! 아빠 미안해. 합격이야, 합격. 세상에, 합격했네, 합격했어. 천합 축하해. 세상 합격. 오, 미쳤다. 잘 크고 있대. 병원 간 김에 은걸 오빠하고 데이트라도 하고 오든가. 당연하지. 너희 예정이보다 일찍 나올 수도 있대. 성질 급한 놈인가 봐. 알았어. 일찍 와. 와, 지난날보다 훨씬 많이 부른데? 그러게요. 그거 하대? 예. 이제 와서 말이지만 맨 처음 산부인과 앞에서 너 만났을 때 나 충격 먹었었다. 충격이요? 너의 부른배를 딱 보는 순간 너에 대한 내 감정이 싹 정리가 되더라. 한순간에 네가 신영이 마누라라는 게 각인됐다고나 할까? 난 아직도 나 못 잊어서 장가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신랑이랑 술 마셨다면서요? 우리 신랑 그만 꼬셔내요. 빨리 결혼을 시키든가 해야지. 심심하다고 맨날 불러내고 나 완전 과부라니까. 나 혼자 독서 공부하면 억울하지. 아니, 남편이 집에 가면 다 꼬질러? 안 꼬질르면 밥 안 주는데 별 수 있어요? 아, 끔찍해. 너랑 결혼 안 하길 잘했지. 아 참. 어머. 어머, 진짜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신랑이 얘기하던데. 오, 아니, 두 분 어떻게 만났어요? KTX 타고 가다가. 맥주 훔쳐 마셨어요? 빙고. 그때 넌 놓쳤지만 이번엔 제대로 작업 들어갔지. 달콤하고 점잖은 작업용 목소리로 짜장면 몇 초 만에 드세요? 그랬더니요. 내 손 싹 까면서 4초 만에 끊어요. 이러더라고. 바로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불기 전에 가죠. 이러는 거야. 부산에서 세미나 있었는데 대구에서 내려서 시합했지. 순 날라리. 날라리와 날순이가 만났지. 회사의 커플. 축하드려요. 어쨌든 결혼식장에서 뵐게요. 네, 참 내일 엄마 보러 가요. 잘 계시지? 어머니, 저 드디어 학교 선생님 됐어요. 사립학교에서 연락 와서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어머니가 사준 가방 이거 들고 출근합니다. 그거 들고 다니게? 새로 사지, 진짜 가죽으로. 아니야, 이게 좋아. 적당히 낡은 게 폼도 나. 아이고, 우리 잘 왔다. 아침 왔어. 이거 봐. 여자. 너가 안 봐. 엄마, 생일인데 술 한 잔 받아. 여기 오면
엄마 있는 것 같아. 어머니가 원해서 무덤도 안 만들고 납골당도 안 했는데 흔적도 없는 게 섭섭하긴 하다. 우리가 다 흔적이지 뭐. 엄마가 그랬잖아. 우리 자식들이 흔적이라고. 자식들만 있나? 벌써 손주들이 몇이야? 그래. 그날 마지막 가시는 걸 미리 아셨던 것 같아. 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갑자기 연락받고 뛰어오긴 했는데 무슨 일인지. 그냥 온 식구 모여서 밥 한번 먹고 싶어서. 어이들 먹어. 응? 네. 먹어. 그날 우리는 뭣도 모르고 어머니가 해주신 밥상을 받았지. 그땐 엄마가 왜 그랬는지 짐작도 못했지. 누룽지 끓여줄까? 아, 좋죠, 누룽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게 제일 고소해요. 제가 갔다 올게. 아니요. 넌 앉아서 먹어. 이상해. 그날 어머니가 그렇게 가실 줄 몰랐다. 그럴 줄 알았으면 무슨 말이라도 할걸. 그날 어머니가 하신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내 새끼들 맛있게 먹는 것 보니까 기분 좋다. 이제 내 할 일 다 한 것 같아. 다시 태어나면 내 새끼들 다시 만나고 싶다. 너희들은 싫지? 개 고나 해준 것도 없는 가난뱅이 엄마라. 안 그래 엄마. 다시 또 만나자. 다시. 또 만날 사람 여기 붙어. 나도. 그래요. 또 만나자. 아이고, 나 이제 한숨 잘 난다. 아이고, 피곤하다. 야, 우리더라 무슨 잠을 그렇게 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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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가셨더라. 어머니가 남긴 거 또 하나 있잖아. 짠순이 중에 짠순이가 언제 그런 건 모아놨는지. 우리가 이렇게 온 거 엄마도 아실까? 아까 엄마가 인사하던데 내 새끼들 왔냐 이러고. 왜? 왜? 야 최수방! 왜? 아파? 애기 나올 것 같아. 뭐? 나 뭐 몰라? 나 모르는 거야? 지가 한 짓을 지가 물으면 누가 알아? 남자들 하여간. 아직 안 나와. 얼른 와서 부축해. 병원 가야지. 왜
여기서 나오면 폼 안 나지. 얼른 가자. 어떻게 그런 거 없나? 엄마 뭐 아무나 되는 줄 아니? 겁주지 마세요. 그냥 하늘이 노래지면 그때 애기 나와요. 언니! 천천히 와. 엄마! 잘 있어? 이 다음에 꼭 만나. 엄마! 갈게. 어머니, 편히 계세요. 우리 형제들 나름대로 폼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또 올게요.